금강경에는 금강이라는 또 세부체도 비유를 합니다. 우리 불교는 장래가 이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의 그 어떤 불가사의한 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허공에 비유하기도 하고 맑은 바다에 비유하기도 하고 순전히 형용사 비유 빼놓고 나면은 경전 내용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비유가 나타납니다. 바라는다는 학자들이 함께 광중의 금성을 봐서 광이라고 하는 것은 금하고 돌이 섞여 있는 것이 광입니다. 광산한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금덩어리 자체가 돌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돌 속에 들어있는 금을 광산을 해가지고 채취를 해가지고 빼내가지고 불에 달궈가지고 뭐 시계도 만들고 금목걸이 뭣도 만들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걸 광산에서 캐가지고 금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가 광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빼내서 활용을 못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유를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라는 바는 학자들이 한 가지로 광 가운데 금성을 부어서 우리의 이 몸 가운데에 더러운 우리 몸 가운데는 불가사의한 연꽃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순간에 깨닫고 알아서 그런 얘기예요. 이 지혜의 꽃으로 지혜의 불로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내 몸은 없고 상대적인 것도 없고 모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그런 지혜의 불로서 광 속에 들어있는 금성을 다루어가지고서 광거 금전이로다. 광은 제거해버리고 금을 소유하게 내가 하게 바란다. 우리 석가모니 본사가 금강경을 설았을 적에 사이국에 있어가지고서 인수보리 기문하야 수보리에가 일어나 질문함을 들어서 사이국에 있어가지고 사이국 기소 국구동원에서 금강경을 설했죠. 수보리가 일어나서 질문함을 인해가지고서 대비위설 하시니 큰 자비로 설법을 해주시니 수보리가 문설 두고 하고 이 금강경에 소리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처불여법 안명하여 부처님에게 이 금강경이 아니지요. 이름을 붙이기 전이니까 이 설법에 대한 법문에 이름 부어줌을 청해서 문장이 좀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이 경전을 부처님이 설법하신 이 경전을 어떤 이름으로 제목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이름 두기 주기를 편한 한자는 둔다는 둘치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편한 한자가 아닙니다. 편한 한자는 편안하다는 뜻도 있고 어디에 있느냐 의문사도 되고 둔다는 둘치자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에게 수보리가 설법에 대해서 이름 두어 주기를 청해서 밑에서부터 짙게 올라가요. 영문법 같아요. 영후인으로 뒤에 사람으로 하여금 제목을 확실히 의지해서 받아 가지게 하시니라. 고로 경혜되되 불이 수보리께 고하사되 이 경은 이름이 금강반야 바라밀이 되는 것이니 이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는 이 명자로서 네가 마땅히 받들어 가지라. 기실 금강반야 바라밀도 아라니의 생명의 본질, 부처님의 생명의 본질, 모든 중생의 생명의 본질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을 얻어가지고 생명 본질에서 사는 것이 도피아이지요. 이연덕과 저연덕을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열애소설 금강반야바라밀로 열애가 설한바 금강반야바라밀로 여법이명일세 법에 이름 삼기를 주신 그 뜻이
위하오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 금강은 세계지보라.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보배를 쓴지라. 그 성이 금강이라는 그 성이 아주 맹하고 날카로워서 능계재물하나니 능이 모든 물건을 파괴시키나니 금강이 그렇지요. 그 성품이 맹리해서 능히 모든 물건을 파괴시키나니 이 금강이 비록 지극히 견고하나 고양각이 능겔세 고양각이 능겔세 고양각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각 고양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이름이에요. 나무 이름 고양각 이 그 낙엽 교목에 해당되는 나무인데 이 나무로 불을 떼면은 금강이라는 쇳덩어리가 물러진다는 그래요. 금강의 쇳덩어리가 물러진다. 고양각. 고양각은 나무 이름인데 낙엽 교목에 해당되는 나무 이름이라. 그 천년 묵은 거북을 삶는데 다른 걸로 아무리 삶아도 거북이 안 물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뽕나무 뿌리를 갖다 삶으면 그냥 물러집니다. 뽕나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상대적인 건 천적이 있기 마련이라. 금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견고하고 날카롭고 밝고 예리한 것이지만 낙엽 속 나무 고양각에 의해 가지고서 금강이라는 그 자체가 흐물흐물 무너진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꼭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 불성이 맑고 깨끗하고 광활하지만 이 난데없는 번뇌 망상에 덮어 씌우나면은 우리 본래 성품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본래 성품이 그렇잖아요. 또 맑은 파란 하늘은 항상 존재한 것이지만 구름이 잠시 끼었다고 해가지고 파란 하늘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름이 끼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양각이라는 나무지만서도 금강이라는 그런 쇳덩어리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번뇌망상이 원래 공했고 없고 비어있고 아무 쓸모없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지만 번뇌망상에 우리가 끄달려가지고 절복을 하게 됐다면 우리 본래 고유천성의 거기에 꼼짝달싹 못하는지라. 그게 비유해서 하는 소리예요. 고양각이 능히 무너뜨릴세 금강은 불성에 비유하고 고양각은 번뇌에 비유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번뇌에 우리의 금강 불성을 꼼짝달싹 못하게 번뇌가 막아버리는 것을 고양각이 나무인데 견고하지 못한 나무인데 금강을 녹여버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고양각이 능히 금강을 무너뜨릴세 고양각이 금강을 무너뜨린다 꼭 무너뜨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단단한 금강이 고양각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아상인상 번뇌망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우리 중생에게는 마치 고양각이 금강을 꼼짝달싹에 못하는 그런 분과 같는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번뇌망상이 우리의 불성을 덮어버렸다 해도 우리 불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참 제가 이 얘기합니다만 산에 올라가서 물을 먹고 싶으면은 샘물을 파는데 그 탁한 물을 다 퍼내버리면은 맑은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뇌망상이 나쁜 거고 못 쓸 것이지만 우리는 번뇌망상을 인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본래 자성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그 번뇌망상 자체가 꼭 전체적으로 나쁘고 좋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죽일 놈이라도 해도 불법문 중에 본 생명 자체에서 볼 적에는 사실 죽일 놈이 아니에요.
거기가 다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향각은 번뇌에 비유함이니라. 금이 비록 견고하나 고향각에 의해서 능이 부서지고 불성이 비록 견고하나 번뇌망상에 능이 혼란을 일으키고 번뇌망상이 비록 견고하나 반야의 지혜로 능이 파괴시키고, 그렇죠? 반야의 지혜로 파괴시킬 수가 있다. 육바라밀을 행하고 보시지계인욕 선정 반야의 지혜로서 우리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박살을 내버린다 이 말이죠. 천적이 있기는 말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고향각에 의해 가지고서 금성이 파괴되는 그쪽에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혜의 불로, 지혜의 불로 번뇌망상에 어떤 그런 본적지 없는 그 녀석한테 우리는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육도를 헤매고 떠다니는데 그놈을 금강경을 배움을 해가지고 그게 뭐냐, 뿌리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면 그 틀을 지혜불로 박살을 내보고 끊어야 된다며. 그 비유입니다. 반야의 지혜가 능히 파괴, 반야의 지혜로 능히 파괴시키고 고향각이 비록 견고하나 빈철이 능지하나니, 이 빈철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꼬아가지고 아주 정연된 쇳덩어리를 빈철이라 그래요. 고향각 그 녀석은 뭐라고 하지만 비록 견고하나 그 빈철이 능히 파괴시키나니, 그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육조스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번뇌는 원래 없는 놈이고 고향각은 약하디 약한 놈인데 약하디 약한 것이 그 강하고 또 본래 또렷한 이치를 감싸가지고서 꼼짝달싹하게 못하나니, 여기에서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빈철이 능히 파괴시키나니 이 이치를 깨닫는 자는 요연견성하리라. 요연이 자기 성품을 버릴 것이라. 열반경에 이르되 부처님의 성품을 보는 사람은 불명중생이요 중생이라고 이름 붙이지 아니하고 불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름이 중생이라고 하느니,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생각 보지 못하고 안 보는 상태에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열의 설암바 금강경의 비유는 다못 세상 사람들이 성품이 견고하지 못해서, 성품이 견고하지 못한 바는 너의 성품이 금강과 같다. 너의 마음이 바로 금강이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성품이 견고하지 못해서 구수독성이나 입으로 비록 경전을 애우기는 애우나 모두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중도에서 그만두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광명을 생산해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애우고 입으로는 애우고 안으로는 그 뜻을 실행을 해야 사 광명이 함께 평등하게 나타날 것이며, 내무 견고하면 안으로는 견고함이 없을 것 같으면은 견고한 생각이 없고 그냥 독성만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정과 해가 곧 없어지고, 금강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그 아공 법공 구공 상태에서 정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정에서 금강경의 반야의 지혜가 우러나는 것인데, 금강경을 읽으면서 그저 입만 외우고 내용의 뜻이 없고 성품이 견고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 금강경 정과 해가 곧 없어지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해야사 정과 해가 균등하리니 시명구경이라. 이 이름이 금강반야 바라밀을 최종적으로 다 소화시켰다고 말할 수가 있다. 금강반야 바라밀을 많이 외우세요. 금제 산중이나 금은 산중에 있으나 다만 산은 산 자체가 이것이 보배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산이 어떻게 이것이 보배라고 알겠습니까? 모르죠. 보배 또한 이 산을 알지 못함이니 어찌 쓴 연고요.
산이나 보배는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무정물하고 우리 생명체하고는 다르다 그겁니다. 사람인즉 성품이 있어가지고 그 보배를 취해 쓰밀세 그 보배를 취할 적에 투구 금사야 금캐는 스승을 얻어 만나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반야의 지혜로 공부를 한다는 비유 얘기입니다. 금을 캐는 스승을 만나 얻어가지고서 참착 산파하고 산을 참이란 것은 쪼개고 또 착이란 것은 파가지고서 괴, 파란 괴, 파는 파괴시키고 산을 참하고 착해 파괴시키고 꼼짝달싹 못하는 아상인상 중생상을 반야의 지혜로 파헤쳐버려가지고 바로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공으로 딱 답을 내려가지고 공사상에 바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치광 팽년하야 광 속에 들어있는 금을 취해가지고 팽년 삶아 단련시켜서 수성 정금하여 드디어 정금을 이루어서 수의 사용하여 뜻에 따라서 사용해서 등면 빙고하나니 빙고를 면함을 얻게 하나니 우리는 그 금을 못 캐기 때문에 그 금을 우리 것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대로 더 헐떡거리고 없는 사람들은 더 비굴해져 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지만 우리의 자성이 가지고 있는 본래 금성을 해가지고 얻어 사용할 것 같으면은 이런 마음의 빈고 같은 것은 전부 면할 수가 있다 하면 사대신 중에 불성도 또한 그러해서 어디까지나 비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대신 가운데 사대는 지수화풍이죠. 지수화풍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대 지수화풍 사대 가운데 불성도 또한 그러해서 내 몸뚱이는 이 우주세계에 비유하고 인상과 아상은 산에 비유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렇게도 피곤하고 험한데 나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고 상대방이라는 어떤 나라는 존재 상대방이라는 존재를 인식시켜가지고 앞에 태산과 같이 딱 가로막혀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상과 아상은 험악한 산에 비유하고 번뇌는 광에 비유하고 번뇌광 속에 불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성은 금에 비유하고 지혜는 그 금을 캐는 공장에 비유하고 기술자지요 금사 공장에 비유하고 우리가 정진용맹 하는 것은 그 아인산을 파가지고 금을 캐내는 그런 작업을 정진용맹의 용맹은 참차하게 비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신세계 중에는 우리 몸 가운데는 인하산이 있고 인하산 가운데는 번뇌광이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살림은 이런대로 살림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세계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나를 인식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모습의 산이 존재하고 인하산 가운데는 번뇌, 이루 말할 수 없는 번뇌의 광이 있고 번뇌광 가운데는 불성의 보배가 있고 불성의 보배 가운데는 내가 용맹정진한 지혜 있는 공장이 있음이니 지혜의 공장을 써가지고서 인하산을 착파하고 인하산을 파서 해쳐버리고 번뇌의 광을 발견해서 각 각오의 불로 그 각오란 말은 내가 내 불성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깨닫는 각오의 불로서 각오의 불이란 건 지혜의 불로서 이 말이죠. 지혜의 불로서 번뇌 속에 들어있는 금을 캐내가지고 불성을 캐가지고서 팽년해서 삶아가지고 단련시켜서 견자 금강 불성이 스스로 금강의 불성이 환하게 밝고 청정함을 볼지니라.
이런 까닭으로 금강으로서 비유를 삼아가지고서 인이지명이라 인해가지고 그걸 연유로 해서 그것을 금강이라고 이름을 삼았으니 바로 금강반야 바람이라는 금강 자체가 여기에서 띄어온 비유이다 이 말입니다. 금강으로서 비유를 삼아가지고 인해가지고 그걸 인해서 이름을 붙였으니 공해 불행하면은 공연이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유명무처여 금강이란 이름만 존재하지 본체의 모습은 발현하고 없을 것이고 또 해의 수행하면 뜻을 알아가지고서 행을 닦을 것 같으면은 그 이름과 본체가 함께 구비될 될 것이며 닦지 아니하면은 곧 범부요 닦으면은 곧 서인의 지혜가 같을세 그런 까닭으로 금강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 육조심의 구결은 아주 쉽게 쉽게 구슬식으로 그렇게 풀이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4대 몸 가운데에 번뇌광 또 불성의 보배 지혜의 공장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